이번 영화 처음으로 연출을 맡게 된 손승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객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계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동안 계속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화상 수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어느 날과 똑같이 수업을 하러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에 앉아 화상캠을 켜고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약간의 미시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생각을 하는지 모를 느낌으로 수업이 재미있는지 수업이 지루한지 그런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표정을 짓고 그런 무표정을 짓고 저마다 캠을 켜고 그렇게 수업 내용을 바라보는 모습이 묘한 약간 인상적인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를 킨채 수업을 듣고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그 인상적인 부분이 오어페이스를 써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그랬었고, 추가로 설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버페이스에서의 설정 중에 하나가 표정 인식 장애가 있잖아요. 하단 같은 경우가 그 표정 인식 장애로 인해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무표정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표정 인식 장애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건데 여담이긴 한데 사실 제가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엄마 얼굴을 까먹은 적도 있는데요. 그런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그런 경험 자체가 그런 표정 인식 장애를 만들어내는데 또한 부분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반부에 하담의 표정 또한 무표정으로 드러나는 부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공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담고 싶었던 내용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표정은 무엇일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그렇게 하담의 표정 또한 무표정으로 드러나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좀더 임팩트 있는 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을 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은 각 인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표정, 가지고 있는 얼굴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거울 밖에 있는 현실의 표정 같은 경우에는 하담이 상상하고 있는 표정을 그려내려고 연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거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좀 많이 상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가지고 있던 속성, 저는 반사라는 속성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거울은 결국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을 통해 보여주게 되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타자처럼 호소하게 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타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의미를 만들어보고 꾸며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울이라는 소재를 좀더 애용해가지고 영화 속에 많이 차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연출을 맡은 작품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쓰고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그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그 전에 이 작품에 담을 그런 중심적인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기간 중한 4분의 3 이상을 그런 식으로 가져갔던 것 같고요. 그렇게 뭔가 중심 주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잡히니까 그에 맞는 시나리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아가야만 한다. 그런 식으로 뭔가 딱딱 정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신경 쓰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촬영 준비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을 확실히 하는 주대가 되어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고민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들고 왔을 때에도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연출적인 부분들의 고민을 할 때에도 조언을 구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팀원분들이 잡아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저는 약간 오버페이스라는 영화는 그냥 마냥 제 영화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스토리를 쓰고 뭐 제가 연출을 잡아서 하긴 했지만은 결국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팀원분들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같이 만들어주셨고 하나의 영화를 멋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진짜 이 뭐 제 스스로는 그래가지고 2호선 예술가들이란 팀의 영화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뿌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호선에게 한 말. 2호선 사랑합니다.